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1부흥 시대를 이룬 만나 세대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교육한 후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제2부흥 시대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와 엘리의 율법 교육을 받은 지도자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20여 년 순회 교육을 통해 미스바 세대가 탄생하면서 시작됩니다. 350년의 어두운 사사시대의 고리를 끊으며 사무엘은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20여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전국을 순회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사모하도록 새로운 시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35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습관을 버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실인 사무엘의 헌신이 드디어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89일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구름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 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로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이르되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사무엘상 7장. 기랏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라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에벤에셀, 아벡, 실로,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벳세메스, 기랏 여아림, 미스바, 베델, 길갈, 라마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사무엘, 엘리, 홈니, 비느하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로부터 1500년 동안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지속해서 5대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사무엘이 아직 활동하기 전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이 아닌 언약궤를 전쟁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서둘러 언약궤를 메고 갔다가 결국 전쟁에 패하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의 아스돗, 가드, 에그로로 갔다가 7달 만에 수레에 실려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가 그들의 신전이 있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 등에 두었다가 가드와 에그론에서는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고 아스돗에서는 다군 신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가
블레셋의 여러 도시를 거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그때부터 벳세메스에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언약궤는 시내산, 광야, 길갈, 실로, 에베레셀,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벳세메스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에 언약궤는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져 20여 년 동안 있다가 다윗 시대에 기랏 여아림에서 오벳 에돔의 집을 거쳐 마침내 예루살렘에 모셔지게 됩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지면서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이렇게 수레에 실려 벳세메스로 돌아오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언약궤를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돌아온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끝자락의 어두운 한 단면이었습니다. 한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홈리와 비누하스가 전사하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만나 세대 이후 새로운 세대인 미스바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미스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탄생시킨 미스바 세대의 그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 미스바를 가리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방 12km 지점으로 추정되며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 중심지였고 사무엘의 순회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매년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를 순회했습니다. 또한 미스바는 기브아에서 일어난 레위인 첩의 살해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총회가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탄생시킨 미스바 세대는 제사장 나라의 세 가지 행복한 이야기를 체험했습니다. 첫째, 미스바 세대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행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뇌물 없는 권력, 곧 공정한 권력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둘째, 미스바 세대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행복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절대 흉년이나 수탈을 당하지 않고 묵은곡식을 먹다가 새곡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셋째, 미스바 세대는 국방 외교적 측면에서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미스바에 모였다는 정보에 블레셋은 사무엘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단계를 해체하기 위해 철병기를 들고 침략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우레소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사무엘 시대는 불필요한 내분 없이 단결하여 외부 세력들의 침략을 억제하므로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국을 4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5대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사무엘과 미스바 세대는 3대 명절, 4대 절기 그리고 한 개의 중앙성소와 48개 지방 관공서들이 온전하게
제사장 나라의 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5대 제사를 일상화한 멋진 시대였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